초코알라 크래시 추억의 그거죠.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튜브인가 그 거기에서 일부 좀 올렸긴 한데 근데 이번 판에는 목소리가 추가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은근 추억이야, 지금. 상자는 손대면 안 된다. 상자? 이런가? 아빠도 참 손대지 말라면 더 손대고 싶은 거 알면서. 그니까. 맞다. 선물이구나. 선물 아니? 약간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거 아니야? 뭐야? 겨우 초콜릿이야? 꽤 맛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라? 이거 왜 이러냐? 환각진세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이거 어머 대머리였어. 기절했었나? 머리 아파. 하나야, 설마 상자를 만졌니? 초콜릿 먼저 먹어서 미안해요 아빠. 이런, 내가 좀 더 주의를 했어야 했는데. 저기, 그냥 초콜릿을 먹었을 뿐인데. 그건 그냥 초콜릿이 아니야. 이번에 발견한 새쌍둥이 미라와 함께 묻혀있던 거란다. 오래된 초콜릿이었군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저주가 담겨있는 물건이라고. 무섭게 저주?
옛날 고대 문명이 생겨났을 때 신은 인간에게 신의 음식이었던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와 문화를 전해줬단다. 그런데 인간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신을 시기한 나쁜 마법사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에 저주를 걸어 신을 큰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구나. 그게 캐치의 코아트였니? 무섭지. 근데요? 그게 그 저주 걸린 초콜릿인 것 같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머리야, 기절했었나? 응? 얘도 왜... 뭐야?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에? 어머, 아빠 오셨어요? 또 있냐? 저주다. 하나가 셋이 됐잖아. 아, 그 이게 셋... 와, 하나... 그 저주가 하나가 셋이야?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초코 하나 시즌 1의 이제 2편입니다. 원 초코 하나 2005년 전에 원반 초코 하나입니다. 뮤즈 스토리 강사입니다. 네, 이게 2005년 제작. 오, 이거 내가 다섯 살 때 제작된 거네. 이게 태상도, 이게 이 세 명이 전부 다 얘 주인공 하나라는 거예요. 1, 2, 3, 4 초코 하나 시즌 1. 하나야. 네, 아빠. 네가 하나, 네가 두나, 네가 세나다. 알았지? 두나, 세나. 두나는 두나예요. 내가 하나라니까. 그렇지만 아빠. 그래. 너희들은 다 진짜 하나란다. 지금은 셋이 됐지만 어쨌든 마음은 모두 하나의 마음이야. 다만 아빠가 헷갈리니까 당분간 그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다. 알았지? 말도 안 돼요. 아빠 말씀 들어야지. 두나 세나. 난 가람이 아빠와 좀 더 이 저주에 대해 알아보러 가야겠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꼭 집에 간다. 케이블에서 할수 없지만 언니 품으로 오렴 얘들아. 언니 품은? 하나가 세 명이 되다니. 얼굴은 같은데 스타일은 다르다. 세 명 다 하나의 기억과 각각 성격에 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는데. 근데 원래 하나였던 녀석은 더 어리버리해진 것 같구만. 어리버리? 자, 이음 하나, 나이는 15살. 성격이 쾌활, 긍정적, 어이버이. 저주에 걸려면서 내가 사실 이제 없잖아. 사자 하나가 케이베스의 그 저주인 것 같아. 케이베스 원래 새쌍둥이잖아. 아이, 생각해보니까 헬세이코를 해야 하네. 이음은 두나, 나이는 15살. 터프, 스포츠 만능. 오, 스포츠 좋아해. 얘는 준하이. 난 하나야. 세나 15살. 청순하고 여성스러움. 청순? 진짜 청순한지 한번 봐야겠는데. 저기 언니하고 부려도 돼요? 준하, 준하라고? 난 하나인데 왜 준하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초콜릿을 먹지 말걸. 이 바보를 좋기도 하겠다. 쟤는 왜 이렇게 불만이에요? 알았어. 뭐가 좋아, 두나 언니? 내가 준하한다. 저주가 풀릴 때까지 말이야. 어서 언니 품으로 오렴. 바로 너! 자,
꽃냄새하면 가만 안 둔다. 자, 그럼 우리 운동하러 갈까? 어때? 싫어. 힘들어. 그냥 쉴래. 신화는 뜨개질할래, 언니. 전부터 꼭 뜨개질을 하고 싶었어. 뭔가 자유구나, 얘. 뜨개질은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앉아서 꼬물거리기만 하면 돌이 돼버린단 말이야. 뜨개질한다고 돌이 된다는 얘기 못 들어봤네. 어쨌든 뜨개질은 싫어. 신화는 뜨개질이 좋은데. 이게 뭔가... 잘도 새나새나 한다. 너도 하나였을 거 아니야. 이젠 아주 세나가 입에 붙었네. 질투냐, 질투. 두나 나빠. 그러면 세나가 기분 상하잖아. 기분 나쁜 건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뭐. 그럼 이거 보여줄 테니까 기분들 풀어. 이 언니가 한턱 내는 거야. 큰 언니야? 왜 그래? 우와! 가래 못 받아! 대단하네. 어떻게 알았지? 아, 가영이 좋아하는 건 다 아네, 얘는.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올까? 야! 내 인근 슬쩍 집어넣어! 내가 언제 준다고 그랬냐?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던 거잖아. 그건 맞긴 하지. 쓰는 건 아닌데. 왜 2층 집에 사네? 쟤? 부자인가? 비 온다. 하긴. 정말 운동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파도 많이 늦으시고. 창문을 잠궈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오야, 뭐야. 누구야? 쟤 기다리는데? 오빠! 에? 오빠? 오빠? 오빠. 잘했어, 사나야? 말이지? 그래! 아버지가 부탁 가셨어. 하나 집에 다 있으라고. 그래서 왔지. 오빠가 날 위해서 행복해요, 가족! 근데 몰랐네. 하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오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 얘네들은 사촌 동생들이에요. 사촌! 너희들 정말 많이 닮았네. 부탁해요, 오빠. 누나라고 해요. 전 세나예요. 나도 잘 부탁해. 난 가람이라고 해. 근데 오빠, 왜 우산도 없이 뛰어오셨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이지. 왜 이거 말이죠? 번개를... 번개 무서워? 오빠, 해줘. 아, 야, 얼굴 빨개졌어. 아. 아, 맞다. 얘가 원래 본체 없지. 아. 근데 얘 좀 귀여운 면이다. 자, 초코 하나 큰 자식 시즌 1 3편. 뮤 초코 하나는 궁금한 게 한데, 아, 이제 시즌 1 세 명의 하나. 근데 이거 오프닝이 은근 좋아. 근데 이거 아.
아빠. 초코 하나. 오빠, 가람 오빠. 아, 계속 껴안고 있네, 얘? 아, 뭐야. 번개는 천둥을 동반하는 대기 등의 방전 현상, 1회에 저답 10억 볼트로 과학자 프랭클린은 번개를 부르기 위해 연애 철사를 달아. 야, 김가람! 너 이번 과학경치대회에서 또 1등 했어? 오, 영재네! 1등 했어? 응. 가람이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될 거야? 따라하지 마! 될 거야? 응. 아, 좋겠다! 아이, 저. 계속 짜야하니까. 자꾸 짜야.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당할 뻔했어. 아, 저기. 왜? 바람이는 인기는 많았지만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는 친구가 없었다. 귀여운 병아리! 병아리 사요! 병아리? 병아리 귀엽긴 한데 이런 거 다 그건데. 경등고. 귀엽다. 귀엽지. 안 귀여운 게 어딨어. 병아리 귀엽구나. 왜 저런 거 금방 귀여웠는데 왜? 네 이름은 이제부터 조이야. 조이. 됐다. 조이 우산 완성. 이거 봐, 조이. 마음에 들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뼈대는 철자니까 이렇게 고정시키면 짠! 어때? 멋지지? 이제 아빠 우산 가져다 드리자. 뼈저가 철사. 조이, 이러다 아빠 비 맞으시겠다. 무서워하지 마, 조이. 그냥 번개가 친 것뿐이야. 오늘따라 번개가 엄청 많이 치네. 서두르는 게 좋겠다, 조이. 어머! 과학자 프랭클린은 번개를 부르기 위해 연애 철사를 달아. 뼈대는 철사니까. 뼈대는 철사니까. 뼈대는 철사니까. 뼈대는 번개 무서워 있구나. 가람 오빠! 가람 오빠! 떨어졌어. 천둥 소리에 기절한 것 같아. 번개를 무서워하나 봐. 오빠! 무서워 뭐 하지. 조이가 이거랑 했는데. 가람 오빠! 눈물 자꾸 나오는. 가람 오빠!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람 오빠가 기절했어! 하나 언니, 너무 걱정 마. 아니야, 빨리, 빨리. 알았다! 그래, 어쩔 수 없어. 하나 언니, 뭘 알아? 잠깐만, 설마! 몰라. 나 알 것 같아! 인공호! 잠깐! 인공호! 잘했어. 그냥 기절했는데
말이지? 그냥... 지금은 급해. 얼른 인공호흡부터. 지금 이 기회. 그러니까... 기회라고? 어? 그게... 그게 말이지. 정말 나왔다. 안 그래도 가람 오빠가 세냐를 안아서 화나 죽겠는데. 너까지. 누나 언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 언니는 고의적으로... 아니,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 나 진짜... 시계가 본 것 같아서... 기습 뽀뽀하는 거 진짜 개웃기도 했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빠, 나... 아무래도 너희 쪽이 불안해서 말이다. 아빠, 번개 때문에 가람 오빠가 기절했어요. 예? 여보세요? 무슨 소리냐? 여긴 아무렇지도... 아빠? 아무렇지도 여보세요? 않다고? 아빠? 응? 무슨 일이야? 아무렇지도... 그게... 동전이다! 무서워, 누나 언니. 진짜 가고 내 손 잡아.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가람오빠. 뭐야, 또야? 누나 언니, 손님도. 무섭나 보네. 참아, 금방 들어올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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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 나 아니? 어머, 그만 넘어졌네? 야, 진짜 너무 의도적이네? 빡쳤다. 정말 왜 이래? 뭐야? 찾았다. 뭐야? 어주의 초콜릿을 먹은 자여.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번개라니. 오늘은 비도 안 왔는데. 비도 안 왔다고? 좋아. 야, 이거 뭐, 호야야? 뭐야? 어? 초코 하나. 회식 시즌 1. 왜 재밌네, 이거 초코 하나. 어? 자. 1, 2, 3, 4 초코 하나. 드디어 찾았다. 저주의 초콜릿을 먹은 자여. 움직이지 마. 나는 저주의 초콜릿을 먹은 자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계속 전화와. 나는 저주의 초콜릿을 먹은 자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 여보세요? 네. 예. 아, 네. 네? 몇 시요? 아, 네. 아, 그럼 들어가세요. 네. 반상해요, 에이스! 잠깐만. 나는 저주를 내리기 위해. 지퍼가 인정차 아니야, 지퍼? 아이씨. 뭐, 지퍼가 있는데? 오, 하나니? 아, 거기 하나네 아닙니까? 하나요? 아, 잠시만요. 네가 하나인가?
골렛을 먹은 자여. 저기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요? 비밀인데요. 좋았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죠. 한다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도망가자.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아, 예. 아, 네. 아, 그럼. 야, 아무래도 이 괴물 같은 게 벌써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아. 벌써 눈치 갔어, 쟤. 눈치 갔어. 휴. 들킬 뻔했네. 이제다. 고마워. 이놈은 뭐지? 보여졌냐? 되게 약하네. 근데 이게 뭐냐? 아야. 야, 지퍼. 나무 등에 지퍼가 있냐? 옷이야 옷 이거. 의상이야 의상. 어? 수상해. 봉인을 풀다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은 없다. 귀여운데? 자, 이제부터 나의 저주를. 귀여워. 잠깐, 나 망했어 얘.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러 저기 멀리서 왔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귀엽게 생겼는데? 확실히 그래. 어째서 날 우습게 보는 거야? 무서워 보이고 싶어서 가면까지 쓰고 다녔는데 어째서 맨날 이런 식이야? 태태야, 이거 좀 들고 있어봐. 귀여워. 애완동물 같아. 애완동물. 아니, 악마를. 난 니놈들에게 저주를 내리러. 어, 그렇지. 난 저주를 내리러 왔지. 니놈들, 더 이상은 안 봐주겠어. 뭐 어쩔 건데? 내가 머리 빗어줄까? 안 돼. 머리는 만지지 말아줘. 또 말려낼 뻔했다. 야. 바짝 차리자. 야, 팩인데, 팩? 엄마 맞아? 보면 몰라? 잘 모르겠어. 왜 몰라? 꼬리도 있는데.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어머, 진짜네? 만지지 마! 귀여운데? 초콜릿에 걸린 저주가 이런 것이었다니. 큰일이다. 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여기 잠깐만 있어. 저기! 난 초콜릿을 먹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야 해. 안 마신 게 받쳐야 하는데. 우선 가랑 오빠를 쓰러립니다. 아, 울면 안 돼. 용서하지 않겠어. 예. 아! 라무스 어? 디올 드라마. 아! 라무스. 오야. 악마가 막 끝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조건 하나 5편입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원판이라도 해도 재밌어요. 이거 스토리 잘 짰다 얘네들. 초코 하나. 자, 다들 석회 만들고 있고요. 자. 안 돼! 안 돼! 이야! 이야! 뭐야? 이야! 필살 인디아나 존스 어때? 아이야! 어! 인형옷 사서 뭐 하는 거야, 해? 이 자식 대단한데? 바보 아니야? 난 여기다! 야! 무시하지 마! 아니, 너는? 뭐야? 날 알고 있어? 분명히 전에 악마소에서 그림으로만 봤지만. 악마소? 악마 중에서도 높은 악마 계열에 속한다는 악마 가문에. 어? 우리 가문에 대해 알고 있구나. 가문에 알고 있는 게 저주 능력이 있다고 하더군. 알고 있구나. 야, 좋아하는 거 뭐야. 사이에서도 유일하게. 유일하게? 뛰어난 저주 능력이. 그래서 뭐야. 또 불구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는다고. 귀엽긴 하잖아. 귀엽게 뭐. 해줬냐? 아들 맨날 놀기만 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데. 아이. 근데 꼭 삼각김밥 같네. 삼각김밥 아닌가? 키스에서 초콜릿인가? 아, 키스 아니야. 야, 귀여워. 아, 미안.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늦었다. 응? 악마를 화나게 하다니. 귀여운데? 아이, 그냥 농담이야, 농담. 몸도 미라로 만들어주겠어. 예. 걸려들었군. 아니, 설마 그 책은? 그렇다, 역주문이지. 야케포라트. 비아케포라틀! 내 몸에! 비아케포라틀! 내 몸에! 비아케포라틀!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네. 아니, 역주문이 들지 않다니. 또 놀렸겠다. 하나야! 하하! 나의 저주가 어떠냐? 이거 벗기면 되는 거 아니야? 끝! 네? 끝나지 않았어! 이미 저주는 끝났다! 이런, 이 어떻게 해야지? 가자, 침착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제 포기하지! 이거다! 볼까? 하지만 이미 미라가 돼버렸는데 이 주문이 통할까? 우와, 살아있다! 주문이 제대로 안 걸렸다? 미자케! 미자케 포라트! 돌려줘! 얘들아!
저주에 실패한 내가 능력까지 봉인당하다니. 너무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서 말하지 못할까? 뭐야? 글쎄 모른대도. 세나야? 미안해. 얼른 말해줘. 자세한 건 더 이상 나와 있지가 않군. 저주에 대해 말해라. 그러니까 난 잘 모른대도. 질렸다. 밤새 간지럽혀도 말을 안 하네. 좋아, 돌을 주마. 진짜? 아빠. 대신 하나만 대답해줘. 뭔데?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 셋으로 물리된다.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진짜지. 그건 알고 있어. 다른 건? 하나만 물어본다면? 다른 건? 무슨 능력이 생긴다고 들었어? 능력? 저는요? 자세한 건 잘 몰라. 앞으로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내가 실패했으니 다른 악마가 오겠지? 다른 악마? 또 있어? 이제 다 말했어. 얼른 돌려줘. 응? 뭘? 뭐엔 자. 이상해요, 아빠. 퍼졌네? 침대는 없니? 삐졌어. 저주에 실패한 데다 능력도 봉인당한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해. 네? 이 봉인도를 네가 가지고 있어라. 아빠, 그치만 저 녀석이 절대로 못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기회 뽑자. 너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초코는 네가 키우는 거죠? 초코가 누구야? 초코, 내가 키우는 이름이야. 예쁘지? 누가 초코야? 이래. 개꿀.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낙마라니. 아, 봉인도 바꿔치기? 아. 진짜 다 하기 싫네. 로딩 중. 초코 하나. 원판 초코 하나도 괜찮아.
집에 오긴 했는데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네. 번개가 칠 때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엔 잘 모르겠어. 좀 미안하네. 하나랑 두나, 세나였나? 뭐지? 뭐야, 발 뭔가 생각난 것 같았는데. 세나... 뭐야, 대체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학교 가야지! 설마 뭐야? 지금 몇 시째 자고 있는 거야? 아빠가 너만 일단 다녀오라고 그러셨잖아. 그런 게 어딨어. 같이 가자. 몰라 몰라. 더 잘래. 그럼 다른 오빠 나 혼자 맺는다? 그치만 수업도 못 들어갈 텐데. 다 방법이 있지. 방법? 어떤 거? 우와차차! 아차, 빨간 머리를 따라다니다 잠들었네. 누나? 다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에? 이런 촌스러운 가발을 쓰라고? 저, 촌스럽다니. 가발이 언제 만들었지? 밤새 만들었는데. 아, 누나 언니. 나 궁금한 게 있어. 고민돌? 언니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 아, 그게 그랬었는데 말이야. 뭐라는 거지? 잘 안 들리는데. 그거 집에 두는 척하고 아빠가 가져갔어. 이런, 못 들었다. 아이고, 잘 안 들려. 다시 말해줘. 그렇지, 한 번 더. 내가 집중만 하면 10m 밖에서도 내 욕하는 걸 들을 수 있단 걸 모르고 있군. 아빠가 집에 두는 척하고 가져갔다고. 가져가. 저쪽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도망. 오, 들킬 뻔했네. 중요 단어들을 분석 정리해본 결과 아빠가 집에 척척 숨겨놓으라고 하고 갔단 말이군. 그거 너무 아닌데. 오랜만이라 좀 힘들었어. 바보. 아무도 없는데? 됐어, 얼른 학교나 가자. 그 가발 벗고 갔나? 학교까지 따라올 셈이야? 아니야 아니야, 갖다 줘라. 응?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좀 하려고. 몰랐구나. 내 취미가 청소거든. 뭐, 잘 됐다. 그럼 간다. 엉망진창 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초코야, 집 잘 보고 있어야 해. 천천히 갔다 와. 자고 내일 와도 돼. 자꾸 말겠어. 돌은 결국 아빠가 가지고 가셨구나. 그거 아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초코가 집에 있도록 만들래. 알아야 뭐해. 아, 아니야, 아무것도. 너 요즘 이상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얼른 학교 가자. 지켜야 할 사람? 그게 뭘까? 좋아, 그럼 누나는 수영복을 입고 세나는 하복을 입는 거야. 가발이랑 안경만 쓰면 돼. 정말이지, 이런 가발은. 또또! 내 머리가 어때서. 알았어 알았어. 자, 됐지? 좋아. 아, 완벽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할까? 그게 뭐야. 아, 오빠 나 지금 모습 들키면 안 되는데.
어, 하나야. 하나야. 분신체? 오빠, 일찍 오셨네요? 아, 어, 근데 몸은 좀 어때요? 어,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헛것이 보이네. 허리 아파요? 아니, 그냥 잘못 봤나 봐. 어우, 어떡해. 참, 세나는? 네? 어, 아니야. 그럼 수업 잘 받고. 세나는? 어우,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아, 정말 놀랬다. 나 화장실 갈래. 긴장했더니. 같이 가자, 세나야. 준아야,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몰래 가자. 분신술! 근신, 근신 분신술. 왜? 왜 그래? 한 가지 생각을 너무 오래 했나봐. 어, 헛게 보인다. 헛거 아니야. 그럼 수업은 번갈아가면서 받고 남는 두 사람은 여기서 쉬는 거다. 너 세나지? 누나야. 와,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첫 수업이 뭐지? 체육이야. 아, 체육장 말이지? 그럼 좀 풀어볼까? 아, 근데 이게... 다음, 미진이. 다음, 하나. 네?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와! 나도 못하는 기술. 다음. 역시 운동은 기분 좋다니까. 어, 뭐야? 만수한 남자를 조심해? 누가 이런 거야? 자, 모두 집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아, 피곤해. 그나저나 마루가 대체 누구야? 뭐야? 자고 있잖아. 침까지 흘리네. 혜나는 어디 간 거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가정 시간에는 아, 가정쌤이었어? 그냥 학생 아니었냐? 손수건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처럼 예쁘게 만들어봐요.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예쁘게 돼. 어머, 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되겠지. 자, 허디 한번 봐요. 잘했는데, 디자인이 좀... 어머! 이게 뭐니? 왜 걸레를 만들었니? 너희만 너무 못하는구나. 다음 아이. 수건에 자수를 넣어보았어요. 그런 거 나도 만들 줄 알아, 얘! 어머, 질투? 선생님이... 선생님이 질투를 하네. 하나인가? 좀 잘하긴 하는데 가정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 오늘 수업 끝! 왜 저래 이 선생님. 노동청 신고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 근데 마루가 누구야? 언니 언니 있지? 어머? 자고 있잖아? 침까지 흘리네. 누나 언니는 어디 간 거지? 아, 어쩌지? 다음 수업 내가 들어갈까? 안녕, 난 준나야. 잠깐 쉬다 왔더니 하나 녀석 너무 맑게 자고 있네.
그냥 내가 대신 수업을 받으려는데 아 이런 테나도 와 있는 거야. 거기다 하나 바보까지 잠이 덜 깨서는 안문으로 들어와 버리다니. 결국 음악 선생님한테 들켜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 오겠다고 했구만. 이런 장난을 치다니. 잘못했어요. 이것만 봐줄 테니까 벌로 화장실 청소야. 거봐,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어, 그러니까 그랬지. 이제 어떻게 해.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 화장실 청소해야지. 하나 오빠! 자, 우유 하나씩 받아. 누나도 받고. 자, 세나도. 음악 선생님에게 이야기 들었어. 어제 미안한 것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 그럼 나 가봐야겠다. 잘 먹을게요. 다음에 또 보자. 좋아, 먹고 힘내자.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자. 역시 새날에 직접 보고 나니까 아무 느낌 안 나네. 괜히 신경 썼나 보다. 그냥 얘 새나무 죽은 거였던 거 알지? 저 녀석이 회로전하고 마루란 놈이야. 소문이 무지 안 좋으니까 조심해. 그렇게 안 좋아? 잘생겼는데. 그니까. 안 돼, 외모에 속으면. 예지? 굉장히 나쁜 놈이래. 예진이야? 우와, 무섭다. 예진이가? 우유도 먹었고 얼른 하고 가자. 하나 언니 내가 할게. 곱하기 7이 49도인가? 6, 7에 49. 아 맞네 49. 42지 언니. 42인데? 맞다 40이다. 어? 물은 내가 뜰게. 내가 방금 말로 했나? 하는 건가? 어? 뭐야 이것도? 방금 웃었지? 어? 뭐야? 심심한 거네. 못 찾았다. 다른 악마가 벌써 와버린 게 아닐까? 이대로 있다간 정말 위험할지 몰라. 아무튼 마루라는 애가 진짜 좀 위험하긴 하나 보네. 아닌가? 예진이가? 컨텐츠는 계속 된다. 초코 하나 그저씨. 저주에 실패했으니 곧 다른 악마가 올 거야.
다른 여자한테 저주를 뺏기는 건 참을 수 없어. 가중부가 밥은 역시 바로 한 밥을 먹어야. 뭐지? 이 강한 느낌은? 아니, 어? 이럴 수가. 왜 쳐다보는 거지? 누나야, 머리 위에 화분! 응? 누가 화분을? 저 정도는 잡아버린다! 가! 아, 깜짝이야! 응? 아, 차... 괜찮아? 아야...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마을 조금 뭔가 좀 위험하네. 얘 좀 생각났다. 너 이 자식, 네가 소리 질러서 나가서 있잖아. 오늘은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게다가 내 맘을 읽질 않나. 저 녀석은 또 뭐냐고. 나 너 아까 분명 내 생각으로 읽었지? 어? 언니가 분명히 말했다니까. 혹시 초코가 말했던 초능력 아닐까? 초능력? 근데 혜나야, 나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그러니까. 오, 자, 생각해볼게. 목에 보게. 꺼지 하는 거? 전혀 아닌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뜨개질 하는 거? 그럼 요리하기? 집중해서 좀 해봐. 아까 손대면 뭐 된 거 같은데. 초코는 삼각김밥. 김밥 선생님 우리 꽁댕이. 야. 화장실 청소는 싫어? 혜나 너무 예쁘다. 혜나 머리 예쁘다. 혜나 귀여워. 다 틀렸어. 청소나 하러 가야겠다. 어? 맞춘 거야? 그럴리가. 나 아까 뭔가 신체라는. 내 청소는 정말 왜 하는 건지. 청소해봤자 티도 안 나는데 말이야. 입안에 하나라는 애 있지? 하나요? 지금 화장실 청소 갔을 거예요. 왜 이렇게 쩔고 있어? 왜 이렇게 쩔고 있어? 근데 그래? 우리 오빠가 절대로 조심하라고 한 마루라는 선배야. 근데 조심은 해야겠다. 응? 아, 걸레를 수도가에 두고 왔다. 먼저 가 있어. 빨리 와, 두나 언니. 누구야 너는? 하나. 하나는 어디에 있어? 내가 하나인데. 아니, 하나는 화장실. 왜 그러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루가 하나를 찾고 있어. 도대체 마루가 누구길래 이러는 거야? 그니까. 마루는 악마야. 우린 먹이는 놓치는 법이 없어. 악랄하고 비열하고. 그 녀석은 정말로 위험해. 맞아. 악마. 다른 악마가 온다더니 설마? 약속해줘. 날 도와서 마루가 하나를 못 만나게 해줘. 근데 넌 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꿈꾸는 건 좋지 않아. 알았지? 잠깐 내 얘기 좀. 아니 그럼 마을과 누구게 그? 이제 시간이 없어. 마을과 왜? 마을 좋아하네 얘. 내일 보자. 가라. 안녕. 내일 보자. 전화번 말이지? 무시하네. 무슨 일이야? 다른 녀석 조심해. 네? 눈빛 너무 무서웠어. 조심해 가라마. 너한테 아무 말 안 했어? 무슨 말? 내가 그만 너랑 하나랑 친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미쳤어, 왜?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날 위로하다니.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나 용서하지 마. 저래? 대체 무슨 말이야? 아 저기 잠깐만. 왜 하나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 거지? 네가 사람이지. 그래. 하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나한테 물어봐. 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네.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아. 어? 분명히 이리로 왔는데 어느새 밖으로 나갔지? 어? 내 시계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 기분 나쁜 느낌은 뭐지? 뭐야? 이놈의 식곤증. 그렇지. 뭐였을까? 밥 먹기 전에 그 느낌. 배고파서 오신 거. 낭만음이 온 걸까? 시간이 없어.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봉인돌은 없었던 거야. 이 녀석들. 그거 이제 알았던 거야? 이렇게 빨리 알아낼 줄은 몰랐겠지. 이럴 때가 아니지. 특별한 곳으로 가야겠다. 차차차. 앞치마를 정리하면서 노래를. 나 왠지 꼭 평범한 가정주부 같잖아. 왜 귀엽구먼. 마루보다 먼저 하나를 만나야겠어. 하나 언니 있잖아. 어? 누나 언니 저거. 이건 하나의 신발.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떡해. 악마가 벌써 하나 언니를 만났나 봐. 아직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찾아보자.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신발 보이고 나왔네? 하나야,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바람 오빠? 어딨어요? 아니, 영원히 창피하다. 충족하면 덜 창피할까? 하나야, 괜찮니? 가람 오빠. 마을래? 어? 어? 뭐야? 기분이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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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게 정말인가? 이럴 수가. 왜? 대체 학교가 어디 있는 거야? 학교 못 찾고 있어, 얘는? 뭐지? 초코 하면 큰일이지. 뿐이라는 게 가염을 가람 오빠! 가람 오빠! 능력을 공인당해서 변신을 할 수가 없으니 이대로 숨어서 가야겠다. 엔지아톤은 어디에 붙어있는 거야? 뭐야, 길이를 애완동물이냐?
쫓아오는데? 누구야? 누나 할 말 있어? 없어. 난 바빠. 말 시키지 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나랑 닮은 게 잘생겼다.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지, 그치? 부끄러워, 니는. 근데 너 혹시 학교가 어딘지 알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그렇게 착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너. 사회상 진짜 마음에 드는 녀석이네. 내 부 하나만 할까? 좋아하긴. 그래, 어서 가자. 귀여워. 근데 너도 알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여기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울리면 끝이라니까. 어디 가는 거야? 토끼 인간이었어? 이대로 들킨 건가? 우와, 모자다. 뭐야? 이 녀석? 나를 모자로 알고 있잖아. 모자 멋지다. 승진아, 어디서 샀어? 진짜 예쁘다. 이것들 뭐라 그러는 거야? 얼굴에 쥐날 것 같아. 누나, 너 중학교에 안 넘어왔다는 얘기 들었어? 아니, 우리 오빠가 들었는데 진짜 무서운 엄마가 있대. 그나저나 모자 밖으로 집에 갔다 온다면서 왜 이리 늦었어? 어? 어? 또 모자 어땠어? 또 머리 잡다니 놀림 받는다. 도망간다. 수잔나, 내가 곧 갈게. 수잔나? 수잔나. 수잔나, 이제 선택해. 나야? 아니면 저 녀석이야? 수잔나, 저런 녀석 신경 쓰지 마. 놀다. 별론데? 좀 좋아. 둔돌이에 빠져들 것만 같은 저는, 눈에 앵두같이 달콤해 보이는 저 입술, 이쪽일까? 아니면 여기? 안돼, 선택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라니 너무 가혹해. 오, 뭐야 얘네들. 안돼, 선택할 수 없어. 어느 것도 저버릴 수 없어. 저희 왜 저러니? 아무리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더러운 건 지우지 못해. 우리 같이 말이야. 죽겠다. 쟤 죽겠다. 죽겠다. 그 녀석들 냄새가. 저건 바람 오빠. 저것도 능력인가?
맞네, 얘가 질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담을 뭉쳐서 짓다면 어느새 어둠이 내리네. 늙으신 어머니 내모시고 정답게 살아갑니다. 엄마냐 너? 엄마 보고 싶어. 있긴 하구나. 잠깐 이 녀석들 찾아야지. 연구회 회장님, 내 존재는 악마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테니 어찌를 내리겠지? 참을 수 없다. 감히 저주대! 아, 부인당했지? 저이기는 저 녀석 약한 게 분명해. 붙잡아서 수잔나에게 선물하면 민 녀석 따위 잊을 거야. 그니까 내 생각 악마 연구인 거. 이 녀석은 괜찮다만 심각한 건 가람이 쪽이야. 턱을 많이 다쳤다. 병원으로 갔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내 소개를 안 했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벌써 가버렸네. 뭐야? 창피한데? 어? 신발을 방호실에 두고 왔다.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가져와. 빨리 가지고 와. 기절했는데 뭘? 그리고 그 녀석! 어? 뭐? 아니야! 가자! 그냥 살짝 뭔가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 여자애가 문제인데 그거? 제가 문제다니요? 하나. 뭐야? 너 나 정말 기억 안 나? 만난 적이 있었어? 너 안 맞잖아. 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 때문에 갈 거야. 채아나 좋아해. 그때부터 좋아했어. 뭔데 왜 이러죠? 뭔가 뭔가 관계가 있나 봐. 야, 삼각김밥처럼 생겼다. 자자 다음편 다음편 구편이 구편 구편 구편
그래, 어차피 이게 뭐지? 뭐였는데? 야. 어? 근데 왜 더빙이 왜 안 나와? 더빙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좋아했다. 준하이의 어떠세요? 아, 이건 좀 선세치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난 오해제부터 널 신발? 이게 아닌데. 그치, 반려를 해주세요. 약간 그런 타입의 오해야? 뭔가 위험해요. 이게 산세찜한테 다르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 단서 친구라서 걔도 들어보자.
아니 뭔가 좀 위험한데 이제 부행이 다 얘한테 오는 건데. 신기할 데가 없잖아요. 뭔가 얘가 뭔가 좀 질투가 좀 있는 것 같아. 쟤 마을 좋아하네. 맞아. 마제한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 마요한테가 여기 있어. 두고 봐.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오버가 날 찾아줄 거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 어느덧 10탄. 초코 하나, 그저 10탄. 이것도 선택지가 있나? 이것도? 아니, 살짝 더빙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데. 어? 갑자기? 다시 서있으냐? 어, 자고 화장실 더. 음악 소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집을 놈이 누구더라. 춤을 심하게 추느라. 그렇지, 마루란 놈이었지. 어? 마루라. 어디 보자. 잠깐, 마루? 빵빵빵. 마루 저 죽어요. 어. 쟤를 미아로 만들어버려. 누나 언니. 괜찮아? 응. 뭐? 뭐 하는 거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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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이 느껴지지 않아? 저기, 무슨 일 있어?
난 에피테비가 있나 봐. 이쪽에. 다이어트 맛 초콜릿 맛 쿠키. 뭐 제 그 오프닝에 나왔던 걔 아니야? 우주 군사 특수부대 재능인데? 제가 악마인데? 야, 제가 악마인데? 악녀다. 악녀. 민망하지? 마루 오빠? 오빠다! 가 아니야! 외국인? 이게 아닌가? 자, 여기 하나 씨네 집 안에 얘. 어? 어? 오빠인 줄 알았잖아. 헤이. 또 누구야? 뭐야? 어, 나. 아무도 없잖아? 바로 오빠는 안 오고 외국인이 오질 않나. 것도 하나를 찾다니. 짜증나게. 그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네가 마루냐? 숏다리, 내 팔, 고양이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누군데 오빠를 찾는 거야, 너? 악마다. 이거 있네. 얼른 나가지 못해? 악마라니까. 악마가 불러라. 발인지 손인지 관심 없어. 열심을 보여주마. 고난되고 지비차기. 어때? 벌써 지친 거야? 야, 말하면 안 돼. 나도 다른 희생자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유는 말해줄 수 없으니 어서 말해라. 속이 생겼어. 잠깐, 이렇게 된 거 하나를 골탕 먹여볼까? 좋아. 이 느낌은 나와는 상관없는 악마야. 걱정할 건 없겠지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기분 나쁜데? 응? 하필 이럴 때. 세나, 세나. 어, 왜 그래? 나 화장실 가야겠어. 지금? 어.
좋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왜 니네들 걱정을? 어? 침대에서 잘 지켜줘. 아, 참. 정글릿이 아닌가? 바람 오빠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왜? 알고 있는 녀석이다. 어머지, 이것이 몇 번째 방이고 오늘 딱 다들 가는 게 뭐? 사촌이 외국 아저씨 진짜 개웃기네. 어디 좀 줘. 어디 있는겨. 들어와. 힘내 잘게. 야, 난 누가 뭐 여잔 줄 알았어. 여만은? 김사람씨 병실이구만. 난 중간 저 녀석 여전 좋았어. 초코 하나. 젠장, 그 많은 악마 중에 왜 하필 저 녀석이야? 왜? 진짜. 아니.
조금 맞길래. 고뿐아, 고뿐아! 고뿐아, 고뿐아! 고뿐아, 고뿐아가 너희 때문에 행방불명됐어! 초뿐아, 고뿐아. 이름이 초뿐아. 어쩌려? 가만 있어. 고뿐아, 고뿐아. 어딨어? 안 돼, 빨리 말을 말하지 마! 얘가. 혹시 해모난 악마 말하는 거야? 어딨어, 어딨어? 좋아, 말해줄 테니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말해줘. 무슨 짓이야, 이 빨간 머리야! 김가람. 또 김가람. 대체 상을 몇 개나 받은 거야? 신나. 내 이름도 있다. 화장실 청소. 민망. 내가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말해줘. 내가 왜 말해줘? 너희들 없애버리고 내가 찾을 거야. 아니, 아니다. 이건 초대기라고. 이러는다. 바보 녀석들. 뭐야? 일하자네, 포아트. 라크샤 크리파라! 저건 본인 주문? 젠장! 어머자! 을레? 도망가 삐네? 뭐야, 저 녀석은 뭔데 본인 주문을? 어? 본인 주문을 알고 있었네? 아! 안녕하세요. 사투리지 막간에. 유니폼이라고? 정말 아빠가 부탁해서 왔어? 전 안방 교수님 제자인데요. 교수님이 저주를 풀러 급히 외국에 간다고 아님들을 지켜달라고 해서 급히 온 거구만요. 아빠는 알고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사투리 쓰는 거며 좀 귀족박죽인 것 같아. 부모님은 외국인이 맞는데요. 이는 여기서 자란 데다 지방만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알고도 막 속였구만요. 뭔가 충청도, 경상도 뭐 다.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언제나 공인 주문 같은 걸 알고 있냐고. 참은 거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다. 너도 고고학자란 말이지?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야?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절 고고학 천재라고 하는데 기는 좀 부담스럽단게요. 잘하는 건데? 그니까. 자식이 신문에도 나왔단게요. 참나. 잘한다. 아, 맞다. 선물 있어요, 선물. 짠. 뭐야? 이게 무슨 인형이야? 저주 걸린 말하는 인형이라 얘. 저주? 날 꺼내줘. 기분 나빠. 인형 치고는?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려는 걸까? 그리고 누가 가람 오빠 보고 마루라고 한 거야 대체? 누구겠어? 얘지. 마루 오빠, 친동생 혼자 집에 있는데 걱정도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랬나 보다. 마루 오빠한테 저주를 내리러 왔다고? 이상한
때문에 이벤트 같은 건가? 기분 나빠서 가람 오빠를 마루 오빠라고 하긴 했지만 완전 믿던데 그 바보 녀석. 야, 얘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제가 악마야 어쩌면. 혹시 악마가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알고 있어? 몰라 얘. 마루가 누군데 얘? 지는 교수님이 악마를 주문서로 묵들으라고 말려서. 뭐야 이제? 아, 악마가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얘. 이걸. 뭐야? 뭐야, 기분 나쁘게. 악마를 막는 공이라 얘. 귀한 건지. 이게 악마 막는 공이라고?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 그거 아니야? 확실히 나쁘구만. 그리고 이건 악마 탐지기라 얘. 뭐야? 근데 하도 오래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깜짝이야. 탐지 됐네. 자, 이쪽에 있다. 다를 수 없지. 어차피 봉인도 당했는데. 숨겨진 동전도 찾을 수 있어, 얘. 뭐야, 이씨, 저 자식이? 이놈들, 뜯어보자. 주문서. 아, 주문서만 없으면. 이런 것도 있어, 얘. 됐어! 이제 그만! 와, 얘. 아, 안 돼, 얘, 하나 씨. 응?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안. 이제 너희들 모두 미라로 만들고 누구나 부모나를 찾아야겠다. 정말 싫다. 잠깐! 뭐냐? 죽기 전에 왜 마루에게 저주를 걸렸는지 꼭 알고 싶어.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주문서를 되찾아야 해. 좋다. 어차피 마지막인데. 저런, 꼼짝없이 미라가 되겠구만. 아, 미라가 되든 말든. 저거라면 저지를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귀찮은 녀석이긴 해도 같은 악마인데. 좁구나 고프나. 어쩌지? 이건 바로. 바로? 뺏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뺏어! 말어? 뺏어? 말어? 좋아. 그래, 결정했어. 초코 하나.
난 얘 여자인 줄 알았으니 남자였어. 좋아, 말해주지. 이 녀석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아니. 너는? 나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며 악마들을 응징하는 그 이름도 냉혹한 초코코나. 누가 알아서 초코나 코코나. 잘못 봤어. 내 이름은 초코코나. 야, 변장 있잖아, 변장. 알아보면 어떡해. 원래 눈만 가리면 못 알아보는 게 예의라고. 초코나 코코나. 민망. 야, 미안하다. 진짜 놀랬어. 지금이구만. 주문을 믿어자네. 포아클. 이것도 봉인돌이네? 전세가 봉인돌. 봉인돌이다! 봉인돌. 저걸 내가 잡아서 내 봉인돌과 교환하자고 한지 바꾸는 척 하면서 둘 다 안 주는 거야. 헤헤, 완벽해! 이번엔 안 뺏기자! 은미! 깜짝이야!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맞다! 오! 짠! 엔소리 쳤다. 조용히 잡을 걸. 누나 언니, 왜? 어? 아니. 초코처럼 지퍼가 있을까 해서. 있어? 이거다! 에? 뭐야? 아니요! 오빠! 들렸지? 혼자 뭐했어? 귀엽다. 오빠. 좋아하고 있잖아. 자, 어쩌지? 역시 내 아들이야. 아빠! 어쩐지 누굴 닮았나 했네. 그렇게 돼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안. 잠깐, 이거 이미 힌트 풀리는데? 이러면
그치만 아직 학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간 걱정 마라. 절대 설득당할 얼굴이 아니야. 하나 겨우 만났는데. 안호해. 초코, 넌 알고 있어? 마루가 왜 저주에 걸렸는지. 이거. 마루란 놈이 사랑을 고백했겠지. 저주에 걸린 자에게 고백한 녀석도 밀어버려야 하니까. 알고는 있지만. 아. 몰라. 바다에 떨어지지라. 뭐야? 뭐야? 불 켜, 불! 좋구나! 어쨌든 덕분에 달콤한유! 착한 악마구만유! 건데야. 성화는 성취했네. 바람 오빠가 너무너무 좋다. 아! 하나 더 있다. 조심조심 날라라. 이게 무슨 이상이냐고요. 별로 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걱정은 말라고 했잖아. 안 그래도 된다니까. 와. 아, 글쎄, 이 집은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아야야, 왜? 나 아야 그런 게 악마야. 야, 초코 하나가 시즌1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루카의 귀여운 안마들 시즌2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이거 언제나 세우고 재밌는 초코 하나가 되도록 한다. 다음에 만나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모아보기 해야겠네.